종합적으로 그 설명을 해드리자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이 일어나는 그 흐름은요. 결국 그 제가 말씀드렸던 60일 선, 여기 검은색이 나타나는 60일 선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사지 마시고 하락을 한번 하는 과정에서 그 뚫었다가 다시 저점으로 내려왔다 재차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 뚫는 시점, 이런 시점이라 그러면 결국 60일 선이 상승 방향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니까 이러한 돌파를 보시고 첫 번째 패턴을 사시면 되겠고요. 예. 그러다가 주식이 이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 번에 상승세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떨 때 매도를 하냐 그러면 1차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에서 60선과 지금 현 주가가 예를 들어 그 만 원인데 11,000원 이런 10% 이상 차이가 나면서 고점권에서 대량 거래가 다시 한번 일어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 때 그때 매도를 한번 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 고점 매도가 되겠죠. 그리고서 이제 그 우리가 진행되는 2번 패턴 즉 20일선에서 매수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 다시 여기에서 거래량 부분은 60선을 넘는 거래량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20일 고가와 종가를 이용한 30분 봉에서 2번 패턴의 매수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도 중요한 점은 역시나 기준이 21선 30분 봉에서 21선에 대해서 매수를 했으니까는 21선이 깨지면은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해서 주가가 깨지면서 내려왔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한번 추세 방향을 형성했기 때문에 다시 3번 패턴 그 60에 가까운 60이 상승 추세를 형성을 해주면서 3번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3번 패턴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 부분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3번 패턴에서 다시 거래량 흐름 확인하면서 60 지지 보시면서 60 고가서부터 60 사이에서 매수에 대한 것을 가져가 주시고요. 역시 3번 패턴이 진행된다 그러면 역시 그 똑같이 주가가 또 오르다가 다시 4번 20일에 대한 지지력 보입니다. 똑같이 20일에 대한 지지력을 보이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5번 패턴으로 가거든요. 결국은 여기에서 그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다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보고요. 패턴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일봉상에서 양봉이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 그 우리가 말하는 장대 양봉 이후에 뒤에 그 다음날 그 장중에 음봉으로 붙이는 어떤 그 도지캔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 오양일도 이런 것들이랑 연관이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을 그 패턴을 확실히 기억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 매매하시는데 그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서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60선이 하락 추세에서는 돌파한 이후에 사지 마시고 오히려 60선이 어느 정도 하락 추세를 멈춘 시점 1번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야 저 정도 만약에 내가 뭐 자신 없다 그러면 고점에 매도하고 저점에 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저 정도 좀 버텨볼 수 있고 네. 왜냐하면 매수 단가보다 평가 수익이 낮기 때문에 좀 버텨볼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초의 1번 시점을 찾으시려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아마 수익률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